친구한테 성공하고 정말 화난 적 있어요? 가장 화났던 적이 이제 군입대 사건인데 네? 제가 군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네. 어디를 갈지. 근데 저 친구가 공군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드넓은 활주로, 멋있는 전투기, 야, 휴가 많고 공군 가자 막 이런 거예요. 드넓은 활주로, 그러니까 이제 멋있는 전투기. 이제 친구가 이제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입대 신청을 했죠. 네.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.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미안한데 다음 날에 면접을 보기로 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네 먼저 봐라. 예. 그래서 입양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. 네, 날짜가 나와서? 예, 예. 그때 이제 친구가 전화가 오더라고요. 네. 야, 니 군대 간다면서? 네. 이런 거. 니도 같이 군대 간다 해라 이러니까. 어? 나 안 가는데? 그럼 저 친구 언제 군대 갔어요, 그럼? 저 친구는 육군에 신청을 했거든요. 저보다 후에 갔어요. 근데 약간 표정이나 뭐 이런 말하고 이런 리액션 이런 게 다 연기 같거든요, 약간? 아, 예. 이거 다 진짜 사실이에요? 아, 리얼입니다. 안 믿겨져서 그래요. 아니, 평상시에도 예. 약간 이래요? 전에 좀 어리버리해요, 애가. 그러면 이런 일들이 사실이에요? 이런 모습이에요? 좀 말을 원래 저렇게 해요, 애가. 아니, 이게 사실이라면 군대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실 공군을 가려고 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 막상 공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공무기간이 제일 길더라고요. 맞아요. 휴가는 많은 게 그 이유예요.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휴가가 많죠, 휴가가. 일단 알려줘야죠, 그러면 여기다. 공군에 대한 환상을 넣어줬잖아요.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지 말자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긴다는 말을 해주지 그랬어요, 그러면. 공군이 어떻게 물어보세요? 친구분은 예. 친구랑 같이 간다는 전제 하에서 예.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그렇게 좀 심한 장난인 것 같아요. 저 친구가 또 놀렸어요, 좀 많이. 어떻게요? 저 한 달 후에 예. 군대를 갔거든요. 두 달 전에 전역을 했어요. 예, 제대 빨리 하죠. 그렇지. 예. 그리고 저보고 아직도 군인이냐고. 그리고 막 진짜로 화내본 적 있어요? 아, 그렇게 막 욕까지 하면서 야 진짜 이렇게 한 적 있어요? 그 군대 사건 이후로 좀 하긴 했어요. 막 욕도 하고. 네. 근데 저는 그냥 웃기만 하고 그렇더라고요. 욕을 해도 웃어요? 네. 뭐 어떤 식으로 화내요? 궁금하긴 하죠.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요. 그대로. 네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좀. 저 화를 좀 주십니다. KBS